안녕하세요. 영스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리볼디 131번의 7번 곡을 연주를 해볼 거거든요. 마디수는 제가 미리 그려놨고요. 우리 여기 박자표나 몇 분의 몇 박자인지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알레그로라서 좀 빠르게 연주가 진행이 되는 파트고요. 그리고 4분의 3 박자니까 4분음표가 한마디에 3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샵 2개, 파샵, 도샵이 있고요. 그러면은 연주를 할때 당연히 파샵, 도샵 신경 써서 불어주셔야겠죠? 저는 되게 악보를 초견을 보는 게좀 어려운 편이었어가지고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요. 샵이나 플랫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악보에 다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뭐 앞에 그리거나 아니면은 동그라미를 치거나 해서. 그래서 꼭그 악보를 데미지를 입히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헷갈리시면 악보에 다 이렇게 체킹해가지고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연주를 할때안 틀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한번 불어볼 텐데요. 이곡 같은 경우는 6번 곡처럼 뭐 조성이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고 그냥 4분음표를 쭉 가다가 이 아래쪽 부분에 8분음표 좀 빠른 박자로 바뀌는 패시지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도 그 전에 곡에 비해서 되게 그냥 크게 켜졌다가 크게 작아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한번 불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박자는 제가 136으로 한번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크게 패시지가 나가요. 파라도시라 솔파미 파미레 도레 솔파미레미 파미 파솔라시 도레레미 파솔 엄청 커지죠. 여기서 이제 배에 힘을 미리부터 딱 잡아두셔야 됩니다. 복사근을 딱 잡아두신 상태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완전 쫙 펼쳐지게 미 파솔까지 완전히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파미레 라시도레미레 도레파라레 도레파라레 이거는 다가다가단 이렇게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따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피아노로 되게 또 유려하게 레도시도레시라시도시라솔파미레레솔시레가 생각보다 깁니다. 여기서부터 숨을 되게 크게 쉬셔야 되고, 저도 방금 불면서 조금 위험했거든요. 호흡이 부족할 뻔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여덟 마디를 한숨에 가거든요. 근데 뒤에는 하나, 둘, 셋, 네 마디만에 숨을 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네 마디에 한 번씩은 숨을 쉬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두 배인 거의 여덟 마디 정도를 가야 되니까 숨 크게 쉬시고, 레, 도, 시, 도, 레, 시, 라, 시,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레, 솔, 시, 레, 레, 도, 시, 도, 레, 시, 라, 시까지 갔죠? 앞에랑. 그 다음에, 도레도시 레도시파 라시도레미 하고 첫 주제였던 이 부분이 다시 반복이 돼요. 파라도시 라솔파미파미레도레솔파미레미파솔
미, 레, 미, 파, 미. 파솔라시도 똑같이 커지죠? 위에 여기, 여기를 갔죠? 그리고 파미레, 레, 라시도, 레, 미레. 까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도레파라레 또 위험했고 레도시도 여기도 좀또 위험했어요. 말하고 하는데도 또 헷갈려요. 뒤에 레도시랄라 레도시랄라 파솔라시라 라시도레미에서 보실 거는 중간중간에 지금 8분 쉼표가 계속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어서 보시면은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그냥 끊으면 단무지 무쓸듯이 딱 이렇게 잘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음에 강세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끝음을 아이스크림 꼬랑지처럼 이렇게 싹 올리셔야 되거든요. 이게 영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휘슬톤이라고 하죠. 제가 영상 안 찍었던 것 같은데, 휘슬톤에 대해서. 어쨌든 휘슬톤이라는 게 있거든요. 돌을 잡고, 입에 완전히 힘을 빼서, 불면은, 그 옛날에 주전자 끓이면 나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그 휘슬톤을 부는 그 입의 느낌대로, 소리를 라를 불다가, 라, 라, 하고 끝에서, 아, 너무 설명이 어려운데, 턱을 이렇게 밀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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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정이 떨어지지 않고 끄듬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꼬랑지처럼 빠지면서 예쁘게 마무리를 할수 있거든요. 그거를 매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레도시랄라, 레도시랄라, 파솔라시라, 라시도레미, 이렇게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8분 쉼표를 지키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 75마디에서는 또 없어요. 이때는 그냥 쭉 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불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쭉다 불어드렸고, 이제 메트로놈 없이 좀 편하게 한번 불어볼게요. 좀더 음악적으로 살려서 연주를 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리볼디 131번에 7번 연주를 해봤고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면 더 노래가 신나고 재밌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연습 충분히 하셔가지고 박자감 있게 연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